뻥. 한번 더 뻥. 야 지옥불로 대포가면 어떡해. 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루이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우리 공주 구했었죠. 100점 겨우 넘어가지고 구해버렸는데 지금 최고 점수 195점. 제가 혼자 연습하다 195점까지 갔는데 아, 또 바로 앞에서 매를 못 구했습니다. 200점을 달성하면은 매를 구할 수가 있어요. 오늘은 이 친구 구하고 바로 칼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봅시다. 렛츠고. 자,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벨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. 2레벨 올라가겠습니다. 업그레이드 가짱! 오! 요번은 오늘은 200점 못 풉니다. 가보자고요. 렛츠고. 여러분들이 주신 팁들을 좀 읽어봤는데요, 확실히 로켓 아니면은 이 투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오케이, 저는 이번에 투창으로 갈아치우고요. 이거 스킬 뭔 스킬이죠? 한번 써보죠. 오! 야, 이거 전진하면서 앞을 찌르는 거네. 이거 괜찮은데? 샥샥샥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. 안돼! 이제 앞에 공주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무기 없을 때 처리해주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로켓 로저, 로켓 로저. 아, 로켓 받아라. 가자. 방금 걔네들 뭐야? 그냥 날라가 버렸네? 아니구나. 와, 투척력 레벨 3레벨. 그거 좀 처리해주면 안 되겠냐? 샥. 아우! 아! 진짜. 아, 이거 스킬도 확실히 좀 활용하면서 해야겠어요. 나와세요. 나오세요. 오케이. 투창 좋거든요? 투창 진짜 좋아요. 제가 봤을 때 로켓보다 투창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이 구간, 마의 구간만 살짝 천천히! 아우, 집착하지 못했어. 집중해라. 아.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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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올라가네? 어디까지 올라가? 오. 우와, 야. 야, 탑이 높으면 이게 좋군요. 아, 초반 점수를 쌓기가 굉장히 수월하네요. 샥샥샥샥샥. 하우! 자, 테스트 드라이브가 떴는데 어떤 거 써볼까요? 왠지 이 토끼 멋있을 것 같은데? 이 토끼로 갑니다. 와, 토끼는 잡으면은 애들 잡으면 토끼로 변하네요? 귀여워. 네, 토끼들이 되어. 내가 토끼가 되어버렸네. 와, 좋다. 초창 역시 굉장히. 초창 진짜 너무 좋은데요? 로켓보다 나은 것 같아. 와! 으아! 으아, 다 할 뻔했다. 오, 뭐야, 저거. 초레어 상자 아니야? 저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. 목숨 걸고 먹는다. 천천히. 그렇지, 먹었고. 에픽 상자, 나이스. 오케이. 자, 초창. 자, 보스가 나올 거거든요. 천천히. 땅. 오케이, 115점. 왔다. 드디어. 매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매 친구 구해 가지고 저의 애완새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초창이 3레벨이니까. 아! 뭐야? 와, 잡아먹히는 거 너무하네. 이때 부활이 되는 마구마구 달려야죠. 순식간에. 으아, 150점. 무조건 깬다. 지금 저의 최고 기록 195점입니다. 이거 무조건 깰 수 있을까요? 자, 괜히 이런 거 너무 얕보다가 간다고요. 오케이, 레어 상자까지. 야, 오늘 상자 파티다 완전. 자, 잘 가시고요. 따따따따따따라라라따. 오케이, 187점. 13점 남았다. 로켓으로 바꿔서 장거리 공격. 뻥. 한 번 더. 뻥. 야, 지옥불로 대통령 어떻게? 씨! 아, 말이 되냐 이거? 와! 5점. 매야. 이제 형이 다 왔는데. 아, 투창 나오라. 갓투창. 투창이 짱이야, 아무리 봐도. 이거 지금 부활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200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요. 아이, 왜? 아, 살려주세요. 진짜 무적 버프를 이용해서 오지게 달리면 돼요.
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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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진짜. 왜 맵이 있다구요? 오케이, 로켓 런처 가볍게 매겨주고 한 발 더. 안 아프냐? 좀 아플텐데. 아플텐데. 자, 투창. 갓투창. 어우, 역시 이거나 먹으세요. 와, 이거 뛰어 건너가지고. 야, 145점이다. 집중가자, 집중가자. 이거 부활 잘만 타면은 이거 150점인데 지금 죽어도요, 이거 부활만 잘 타면은 굉장히, 이거 부활 버프만 잘 활용하면은 200점 갈 수 있습니다. 자, 집중해서. 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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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. 다 왔다, 다 왔다. 아! 가자, 가자. 순식간에 200점 돌파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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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이거. 아, 점수 몇 점 못 먹었는데? 194점이다. 잠깐만, 이거 보스 있잖아. 생각해보니까. 자, 로켓 3레벨짜리거든요. 굉장히 강력해요. 이것만 넘으면 된다. 침착하게. 자, 잡, 잡, 잡. 버스 나와라. 버스 나와라. 샥. 샥. 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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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. 떨어져. 떨어져. 오케이! 역시 갈로켓. 역시 레벨이 3짜리가 되니까 보스가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. 메야, 형이 왔다. 자, 이제 공주를 넘어서 맵까지 구하는데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. 아, 근데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219점이거든요. 저의 최고 기록 갱신해 보겠습니다. 지금 로켓 3레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. 어허! 메가 새로 생겼군요. 자, 다음 목표는 누구야? 기사야? 300점이거든요. 아, 엘프구나. 메 능력치는 어떤 거지? 한번 살펴봅시다. 메영, 일 안 하니? 뭐야? 아, 앞으로 먼저 보냈다가 오는 거구나. 샥. 싹싹싹싹. 별론데? 아닌가? 공주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, 매보다는?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공주가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매가 제가 원할 때 공격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약간 랜덤성으로 공격하는 느낌이거든요?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앞에서 먼저 깽판 칠 수 있는 공주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, 제가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의지의 히어로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엘프를 구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!